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for staying with me so late.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줄은 많이 비어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제 오늘 발표 주제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초 과학의 역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전에 많은 연사분들께서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죠. 우선 저도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요, 인도에서 발생하는 매립지 화재 그리고 고래의 짝짓기 그리고 마이애미 주차장에서 발견된 문어 다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CO2에 의해 유발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고래 짝짓기라고 하는 것은 고래들이 장거리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CO2가 해양의 흡수가 될수록 해양 산성화가 발생하죠.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해양 산성화 때문에 해양 안에서의 소리 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고래들은 물 속에서 서로 더 장거리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짝짓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애미에 있는 주차장 문어는 왜 발생했을까요? 온실가스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죠. 그러면 침수가 발생합니다. 마이애미와 같은 경우는 라임스톤에 기반을 하고 있는 지반이 라임스톤이기 때문에 더 자주 침수가 발생합니다. 물이 해양이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어 같은 해양 생물이 육지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립지 화재는 무엇일까요? 인도의 매립지 화재가 몇 주 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인도에 아주 폭염이 끔찍한 폭염이 발생했다라는 뉴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전역과 파키스탄을 덮친 폭염이었는데요. 이러한 폭염의 유발은 CO2 때문에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쓰레기 매립지에는 유기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원래는 썩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이 됩니다. 또 메탄은 자연 발화를 유발하면서 인도 전역에서 매립지 화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달라 보이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예를 드렸습니다. 모두 다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것은 해수면 상승, 침수 또 침수의 발생 증가 등과 같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의 주제는 명확하죠. 오늘 저희는 화석 연료 연소가 가장 큰 주범이다. 많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의 주범이다라고 계속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아까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도 들으셨죠. 대기 오염은 일부는 화석 연료로 인해서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대기 오염입니다. 또 인도의 생명 그 사람들의 수명이 6년 줄어들었습니다. 대기 오염 때문입니다. 600만 명이 조기 사망 매년 조기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의 3배에 이릅니다. 또 이는 2차 세계대전에 발생했던 연간 사망률과 유사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해양의 탄소 농도 증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것은 저희 전 세계 해양에서 2150년이면 발생할 상황입니다. CO2를 절감하지 않으면 모든 해양이 탄소 농도 증가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해양의 탄소 농도가 너무나 올라가게 되면은요, 독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해양 생물이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지나친 탄소 농도 증가는 많은 해양 생물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만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해양이 많이 산성화가 되고 탄소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해양 산성화인데요. 다양한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식량 안정성도 위협받게 됩니다. 해양 자원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량 안정성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던 게 지구 온난화인데요. 뭐 극한의 기후, 기후 위기, 또 폭염, 해수면 상승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은 또 우리 사회에도 여러 연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안보, 물 자원, 농업, 생태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개체를 통한 질병,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나 댕기 열병 같은 것의 확산에도 또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정말 많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배출하고 있는 CO2는 대기 중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CO2를 100% 연소시킨다라고 하면은요, 한 8,000년 뒤에도 여전히 대기 중에는 이러한 화석 연료로 인한 CO2가 남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어떤 분이 하셨던 200년보다 훨씬 더 오래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탄소 레거시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세대도 당연히 이러한 온실가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수백 세대 후 우리 후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지구가 살아갈 만한가 아닌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제거하거나 절감하는 건데요. 이러한 기술은 아직은 대규모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한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선을 꺾기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바로 배출 곡선을 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탄소 배출 양입니다. 기가톤의 CO2 환산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하락하는 부분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도 약간은 CO2 배출이 하락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과 같은 동일한 추세를 계속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은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한다면 바로 이때부터 CO2가 폭발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배출은 줄인다고 해도 여전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 3도 정도 또는 3도 약간 높은 수준에서 지구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죠. 행동을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 6차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동원하고 모든 우리의 여력을 동원함으로써 빨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온도 상승도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구 온도는 배출량으로 인해서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누적된 배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어떤 개념, 좀 걱정스러운 개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연사께서도 또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요, 바로 탄소 시한폭탄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폭탄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최소 10억 톤의 CO2를 생애 주기 중에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계획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측된 CO2 배출량을 우리가 산출해 보면 약 6,460억 톤의 CO2가 대기 기준으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1.5도보다 훨씬 넘어서는 지구 온도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프로젝트들, 뭐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이러한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건축 프로젝트 또 온실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토니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화석 연료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짓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탄소 배출 곡선을 꺾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기반을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요, CO2와 온도가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CO2는 탄소 중립 정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게 되면 안정화되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또 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돌아갈 수 없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면은 그게 대기 중에 남아 있어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시기 안에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탄소 제거 기술을 구축하지 않는 한은 대기 중에 탄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온을 안정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수면은 어떨까요? 만약에 지구 온도가 1.8도,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1.8도 안으로 제어할 수 없다면 해수면의 상승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린란드와 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빙하 녹는 현상은 1.8도씨가 바로 한계점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해수면 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잠재적인 솔루션인가, 경제적인 솔루션, 정치적인 솔루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있어서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 과학계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과학은 실질적인 솔루션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노벨 수상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후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신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요, 2007년 IPCC 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신 알고어 대통령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님께서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탄소를 경제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가격을 매겼던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논의가 더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난해죠. 수키나 마나베님과 또 저의 전 그 논문 담당 교수님이셨던 클라우스 하셀만님께서는 물리적으로 기후를 해석했습니다. 최초의 기후 모델을 만들고
또 온실가스 효과의 물리학을 해석하고 인간의 발자취가 기후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또 다른 집단의 전문가들이 경제 부문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허벨홀비치와 에릭 매스킨께서 기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은요, 메커니즘 디자인 그리고 역게임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당히 뭐 경제학 측면에서 흥미로운 성과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각 국가들 또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마련의 디자인과 이론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배출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과 디자인을 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후 연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후 모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죠. 대중들은 기후 모형에 대한 이해가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모형이 아닙니다. 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뭐 미래로 투영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후 모형은 컴퓨터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100만 라인의 컴퓨터 코딩에 기반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계산이고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대기 중에 방사 열 등에 대한 방정식, 그리고 열 역학에 대한 방정식, 그리고 식물 성장에 대한 방정식, 유체 역학, 그리고 또 빙하 녹는 속도에 대한 방정식 등을 코드로 짠 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CO2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CO2의 CO2를 더 증가시키고 더 줄여보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죠. 저희 IBS 기후센터에는 한국에서 아마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알레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례 없는 높은 해상도로 기후 모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대전 저희 IBS 본사에 자리 잡고 있는 알레프입니다. 1초에 1500조의 라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IPCC 보고서에서 사용이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해양 순환, 그리고 해양 풍속,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저희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빙하도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 컴퓨터는 상당히 복잡한 뭐 사이클론이라든지 태풍, 그래서 뭐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은 해상도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해상도 모델이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것은 시나리오입니다. BAU 기반의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가능한 한 여기에서 저희가 멀어져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죠. 지금 여기서 BAU를 기반으로 하면은요, 2010년, 2100년, 2105년을 보시면은요, 북극이 상당히 빨리 녹고 있습니다. 더 빨리 온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와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한 4도씨 정도 온난화가 발생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2150년까지 계속된다면 이러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요. 한국의 온도는 8도씨 정도 평균 상승할 것이고요. 또 북극의 온도는 15도씨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구의 모습이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구의 변수는 강우량입니다. 농업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강우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예측인데요. 네, 지중해를 보시면은 BAU 기반으로 했을 때 2100년에 지중해에는 약 25% 강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영향입니다. 농업에도 또 물 가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150년이면요 강수량이 40%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주거성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IPCC 모델하고 유사한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것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CO2가 2배 또는 3배로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열대 저기압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열대 저기압의 발생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열대 저기압, 허리케인, 홍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도에서도 또 강우량에서도 폭우가 훨씬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이 새로운 신분항 공항을 건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그냥 공항이 아니라 부유식 공항이라 더 흥미로운데요. 이러한 인프라 건설을 계획하는 분들은 기후 과학자들하고 또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심각하게 증가하게 된다라면 더욱더 신규 인프라 건설을 할 때 기후 과학자들과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기후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예인데요. 물론 실제는 이보다 더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식량 안보입니다. 그래서 곡물의 생산성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밀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은요, 곡물이 충분히 수확이 되지 않고요, 너무 더워도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최적의 온도에서만 최적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곡물이 최적의 온도보다 못 미치거나 더 높은 온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지구 온난화가 더 지속이 된다라면은 커브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곡물 수확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종자의 식량 곡물을 재배할 수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GMO 곡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곡물 수확량은 약 10%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인도, 남아프리카, 중동 같은 곳에서는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30에서 40% 정도까지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100년까지의 예측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CO2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이 CO2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물지구 화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2가 대기중으로도 방출이 되지만 해양으로도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학적인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양 산성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해양에는 다양한 생물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체들은 예를 들어서 산호나 고리나 액종류, 고등어, 폐류 같은 그러한 생물들은 탄산 칼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산 이온을 활용을 해서 이런 탄산 칼슘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게 된다면 그 중에 24%가 해양에 현재 흡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탄산 이온이
Bicarbonate is very inert. 어떤 그 이산 탄산 이온을 또 유발하게 되고 또 중탄산 이온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각류에서 이러한 탄산 칼슘이 상실되게 되면서 많은 해양 생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해양 생물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뭐 산호조류, 산호만류라든지 아니면 열대 성게 같은 경우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덜 영향을 받는 생물체들은 뭐 소라고둥이라든지 조가비, 익종류, 산호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조금 대략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석회화율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오렌지 부분을 나누어 놨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석회화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이고요. 초록색은 그래도 정상인 부분입니다. 2020년에서 2100년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시나리오는 SFC3 시나리오, B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반도가 이러한 석회화가 매우 심각하게 줄어드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해양 양식업이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생태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석회화가 줄어들게 되면 많은 해양 생물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양식업에도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많은 우려가 되고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래의 짝짓기 얘기를 더 드리겠는데요. CO2가 해양에 흡수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도 발생을 하고요. 또 해양 산성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트라 붕산염 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흡음, 사실 이 테트라 붕산염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에 있는 흡음 화학 물질인데요. 이러한 것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음속도 바뀌게 되고요, 또 흡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양에 있는 이러한 고래와 같은 동물들은 흡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고래나 돌고래가 흡음이 줄어들게 되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1.5도씨를 달성하는 데에서는 아직 묘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기후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결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미래에 대한 행동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100여 개 정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돌려서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보시면은요, 두 지역 모두 온도가 한 2에서 5도씨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 두 지역 모두 강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강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이는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야외 노동 그리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 습도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매개체가 되는 이러한 질병, 뭐 뎅기열이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와 같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습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또 기상 이변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CO2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have a precipitation event of larger than 100 millimeters per day, it's already a major rain event. 100mm 이상이 내리는 이러한 심각한 폭우의 날짜가 날수가 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프라를 계획할 때, 교각을 건설할 때 다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더 극심한 폭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 다양한 업종 부문들의 사례입니다. 적응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기후 모형이 과연 어떠한 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에도 또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해상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예측입니다. 한국에 대한 예측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한국에서 미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국에 구름이 덮고 있는 날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일광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일광량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태양광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태양광이 상당히 적합한 재생 에너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속은 좀 더 복잡합니다. 사실 풍속은 해양에서는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요. 육상에서는 풍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후 모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인프라를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슬라이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미 다른 연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가 분들, 예를 들어서 기후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키니 완나비님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을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따라서 기후 과학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과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과한 약속을 해왔습니다. 2022년에 또 여전히 34개 국가들이 신규 석탄 설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해외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같은 경우는 약 100개소의 화력 발전소를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탄 레벨은 연간 가장 큰 폭으로 지난해에 상승했습니다. 산림 파괴는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했습니다. 또 기후 행동 지원은 여전히 우리의 2023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약 1,000억 불 미달한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고요. 목표 달성에서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율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규정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하고요. 탄소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가격을 우리 탄소 피해에 부과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또 필요합니다. 탄소세와 탄소 배당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탄소를 줄이는 것을 경제적으로 타당성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 또 국제 규약을 심각하게 우리가 이행해야 하고 강제적으로 또 규제해야 합니다. 또 가능한 한 토산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에도 지속가능한 식사 메뉴를 즐겼는데요. 한국에서 상당히 이러한 것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산품 활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동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약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또 블루탄소 또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양을 잘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하고요. 재조림도 필요합니다. CCS 기술 또 그린 수소 등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하는 옵션들입니다.
just relying on one of these 단지 이들 중에 하나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Some ideas about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EV cars, but, 뭐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Is not relevant here. 오늘 발표와 큰 관련이 없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들도 해야 할 몫이 있고 또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Reaching 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탄소 중립 달성은 그저 산책을 하는 것처럼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업계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놔두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산업계에서 해결책을 찾겠지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결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은요, 험한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탈탄소화하려면은 희생이 필요하고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주 험준한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한계를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수세기 동안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좀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단열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열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춥기 때문에 단열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이 더욱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설물에 대해서는 강한 단열 규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온난화,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은 CO2로 인한 주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더 자세한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탄소의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탄소세와 배당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철수가 필요합니다. 또 채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을 규제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상당히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르헨티나 한 국가만큼의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그런 규제입니다. 조세 제도도 중요하고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조세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풍력발전소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요. 그린수소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에 대해서, 또 대학들에 대해서, 또 민간 산업에 대해서, 또 정부 부처에 대해서 탄소 심사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 과학 기반의 적응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어떤 기술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모합니다. 과학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시설, 또 전기 공급에 대한 중앙 분산이 필요하고요. 또 유류 보증금 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 폭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능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의 많은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악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